네, 안녕하세요.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포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포핑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ARP 서포핑입니다. ARP 서포핑은 서포핑이라고 하는 전체 그룹의 한 종류이죠. 서포핑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속인다. 상대를 속인다. 뭐 해킹이 어차피 상대를 속이는 공격이 많죠. 그래서 상대를 속인다 그러면 대부분 서포핑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서포핑은 IP 주소나 무엇을 주로 속이냐면 중요합니다. 키워드입니다. IP 주소나 맥 어드레스 주소, 맥 주소, 그 다음에 DNS 주소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주로 속이기 때문에 이게 ARP와 관계가 있는 거고, ARP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IP 주소와 DNS 주소를 속이게 되는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IP 서포핑, 맥 어드레스를 속이는 ARP 서포핑, DNS 서포핑, 또 이메일 기반의 이메일 서포핑 총 4개가 있습니다.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총 4개라는 거죠. 크게 보면 4개입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죠. IP 서포핑과 ARP 서포핑, DNS, 이메일, 요네 개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이해와 암기를 하게 되면, 답변을 다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IP 서포핑은 어쨌든 클라이언트 서버 두 개가 신뢰관계입니다. 서로 신뢰관계 있는 두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DDoS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마비가 되겠죠? 그때 클라이언트 IP를 탈취해가지고, 이 공격자가 그 IP를 활용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서버가 공격자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 정보를 탈취하게 되는 거고요. ARP 서포핑은 신뢰관계인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쪽에다가 IP 서포핑은 클라이언트 IP를 획득하는 데 반해서 ARP 서포핑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쪽에다가 맥 어드레스를 공격자의 맥 어드레스로 변경합니다. 즉, 맥 캐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죠? 맥 캐시 테이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패킷 정보를 공격자 쪽으로 전송을 해서 공격자가 탈취하거나 이제 변조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ARP 캐시 포이즈닝 공격이라고 합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후 스니핑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트래픽 변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공격 중에 하나죠. DNS 스포핑은 클라이언트에서 DNS 서버로 가는 DNS 쿼리 문을 중간에 공격자가 가로챕니다. 그러면 이 DNS 서버 쪽으로 딱, 다음 점 넷이라는 걸 보내게 되면 그게 IP로 변환되어 와야 되거든요. DNS 서버가 그 IP로 변환해서 IP를 리턴해 주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공격자가 그 쿼리문을 가로채 가지고 DNS 서버로 오는 정보보다는 공격자가 먼저 자기가 의도한 악성 서버에 공격 서버의 IP를 먼저 리턴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클라이언트가 그 공격 서버 쪽으로 이제 접속하게 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 DNS 서버는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이 패킷은. 그래서 약간 UDP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자가 IP를 리턴하게 되면 그 이후에 DNS 서버로부터 IP가 오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공격자가 DNS 서버 정보 리턴해 오는 것보다 먼저 리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메일 스푸핑은 이메일 발송 시 송신자의 주소를 위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려진 공공기관이나 정상적인 기업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소가 위조된 거죠. 그래서 스팸메일이나 악성코드 감염을 이쪽을 통해서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배포서버도 제3의 서버를 쓰기 때문에 추적이 좀 어려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서포핑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더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